자,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얘들아, 얘 정체가 뭘까? 이차방 정식이야. 요거 X의 해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에? 아. 자,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요거의 해는 뭘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지. 근데 요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A가 뭐면 안 될까? A가 음수면 안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로는 A가 음수이면 안 돼. 근데 이제부터 배울 단어는 A가 음수인 경우를 배울 거야. 그래서 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그러면 그때 X 값을 이제는 그때 X 값을 이제는 I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써줄 거야. 그러면 I라는 문자는 제곱근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루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나오는 숫자거든? I는 뭐라고? 루트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I라는 숫자를 우리는 허수라고 불러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그러면, 자, 봐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이다. 요거 맞는 문장일까? 맞다손. 틀렸다손. 요거 맞는 문장일까, 성윤아? 잘 모르겠니? 자, 봐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는 뜻은, 요거 답은 틀렸어. 왜 그러냐면, 봐봐. 한번 봐봐. 봐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는 뜻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지. 근데 아까 i라는 숫자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루트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 제곱근 기호가 그냥 날아가 버려서 그 안쪽에 있는 숫자만 땅크하고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i 하나뿐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고 뭐도 있을까? 마이너스 i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이다. 요거는 틀린 말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무슨 i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가 무슨 수야? 실수지. 맞아? 요 실수는 어디 위에 표시할 수 있어? 수직선 위에 표시가 가능하고, 수직선 위에, 직선 위의 모든, 모둔이 아니라, 아유, 왜 이래, 글씨. 모든 수에 대응이 된다고 배웠을 거야. 기억나니? 3학년 1학기 거, 첫 단원에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우리가 실수 말고 이제 허수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 새롭게. 그러면 이 허수라는 숫자는 수직선 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미 수직선 위는 만석이야, 실수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허수는 수직선 위에 표시가 불가능해. 여기까지 괜찮니? 납득이 되고 있니? 자,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실수를 배웠으면 그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에 대응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이미 수직선 위에는 만석이야. 실수로 꽉꽉 차 있어. 그럼 허수가 새롭게 땅 하고 등장을 해서 자리 좀 비킵시다 하고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그래서 수직선 위에 표시가 안 돼. 자, 수직선 언제 쓸까, 너희들? 수직선 뭐할때 쓸까? 계산할 때. 대소 비교할 때 써. 맞아?
수직선 어디가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지. 맞아? 수직선은 뭐 할 때 쓴다고? 수직선은 대소 비교할 때 써. 우리 2학년 1학기 때 뭐 배워? 부등식 배우지 않니? 맞아? 그럼 부등식을 풀고 나면 어디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해?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하지. 맞아? 그래요. 2학년 1학기 때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대소 비교가 뭐 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i가 클까? 마이너스 i가 클까?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 이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야. 누가 큰지 모르는 거야.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크기 비교가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까지 괜찮으시라? 아예 i라는 숫자는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야. 그래서 대소 비교 x라고 써놓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 그 복소수라고 저렇게 별 해놓고 여기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맘대로 써도 돼. 근데 뭐지?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많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막 진짜 이건 아니야. 알겠지? 아예 이렇게는 쓰지 말겠지. 뭐야, 땀 흘리는 거야? 뭐야? 이것도 땀 흘리는 거네. 어쨌든. 그래서 뭐 아이 쓸 때는 맘대로 쓰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새로운 기호들이 나올 때 있잖아. 처음 배운 사람을 좀 따르긴 하더라고. 나도 그 뭐지? 저희 중학교 때 수학학원 다닐 때 그 수학학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쓰게 됐어. 다 썼어? 다 정리했어? 다 정리됐니?
그 대답을 다 좀 해줄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다음 수업 진행을 살짝 좀 미루거든. 알겠지? 우천아, 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쓰고 있는, 뭘 쓰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봐봐, 잠깐만. 너 어디 쓰고 있는 거야? 다 쓰는데.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거 그냥. 봐봐, 지나봐. 이거 따로 쓰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니까, 그것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그 뭘. 그니까 네가 그렇게 끄적이고 있으면 내가 이걸 필기하고 있구나로 인지를 하고 아 좀 진행을 미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였잖아. 그 꼭 떠들고 뭐 그러는 것만 수업을 방해하는 게 아니야. 우찬 알겠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 됐으면 다 됐다고 얘기하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얘들아, 아이는 아이랑 같다. 요거 맞을까? 자, 봐봐. 이게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지 부조어가 올 수도 있거든. 이거는 대소를 비교하고 있니? 같다, 다르다를 판단하고 있지. 맞아? 등호를 포함한 식은 괜찮다야. 등호를 포함한 식에서는 우리가 연산을 하지. 사칙 연산하지. 그 다음에 곱셈에서는 분배법칙이 있지. 다항식 연산하듯이 계산을 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대소 비교는 안 되지만 거기 밑에다 바로 밑에다가 써줘. 연산은 가능. 요거 요 말을 써주세요. 연산은 가능하다. 그 바로 밑에다가 대소 비교 X 써놓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싹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배운 곱셈 법칙, 그리고 덧셈 법칙, 그 다음에 뭐 나눗셈에 대한 것들 등등등 다 쓸 수 있어요. 알겠지? 요거 썼니? 그래서 그냥 뭐가 더 큰지만 비교를 못하는 거고 그 어떤 거랑 어떤 거랑 같은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는 싹 다 가능하다는 사실만 일단은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배우기 이전에 무슨 수를 배웠어? 무리수 배웠지. 맞아? 무리수 쓸 때 보통 어떻게 써줘?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주지. 아니면 2 플러스 3 루트 2 이런 식으로 써주고 요거를 일반화 해가지고 A 플러스 B 루트 2 이런 식으로 써줬지. 맞아?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따로 분리해서 써줬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0이 되려면 A, B는 뭐가 되어야 할까? 0. A랑 B가 모두 0이어야 되지. 왜일까? 만약에 그냥 아무 유리수나 가지고 오고 무리수를 그냥 이렇게 써놨어.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려면 자,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수의 정의가 뭘까? 채연아. 무리수. 무엇을 무리수라고 할까? 그렇지. 순환하지 않는 무슨 소수? 무한소수. 얘가 예를 들어서 1.414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 그럼 유리수는 뭐야? 순환을 하든 아니면 유한하든 둘 중 하나는 만족해야 돼. 둘을 더했을 때 요 뒷부분,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싹 다 제거시켜줄 수 있을까? 아, 불가능해.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다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유리수 따로, 무리수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요거 기억나니? 3학년 1학기 처음에 배운 거?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허수를 배웠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주면 실수하고 허수를 모두 다 포함한 개념이 복소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Z라고 많이 써주거든? 조금 Z 좀 깐진하지 않니? 아님 말고. 자, 그럼 복소수 Z를 쓸 때 실수 따로, 허수 따로, 합으로 써줘. 아까 A 플러스 B의 루트 2를 썼던 것처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A 플러스 B의 I라고 써주면 여기에서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 A, B는 무슨 수가 되어야 할까? 유리수. 아, 실수. 자,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루트 2가 유리수가 된다고 쳐. 그러면 B가 무슨 수여야 될까? 0? 0 맞아? 0 하나만 있니? 루트 2도 괜찮지? 2루트 2도 괜찮지?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어떤 문제가 생겨? 아, 문제가 구성이 안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를 유리수가 되게끔 하는 A, B에 대한 조건을 쓰세요 라는 문제 기억나지? 3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1단원에서 배운 거. 힘드니? 껌 하나 씹으세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얘도 실수라고 놓겠다고.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A는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실수 분이라는 말을 써줘. 그 다음에 B는 어디 앞에 곱해져 있어? 허수 앞에 곱해져 있지. 그래서 허수 분이란 말을 써줘요. 여기까지 괜찮아? 잠 좀 깨니? 그럼 봐봐.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실수 부분이 뭐야? 1. 허수 부분은? 0. 0은 뭐야? 백벌레? 아까 그거 할 때 무슨 소리? 다시 다시.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서 B 루트 2에서 여기 이 전체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아까 B가 뭐 0이거나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조건 자체가 A, B가 유리수일 때야. A, B가 유리수일 때 이 계산이 유리수가 되려면 B가 0인 숫자 말고는 없다고. 0루트가 B가 0이에요? 당연하지. 어떤 어떤 숫자? 아니, 안에 왜 집어넣어? 네. 어떤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0이지. 아. 괜찮니? 아, 정신이 나갔어. 그리고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실수랑 허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 루트 2가 실수야? 루트 2 실수 맞아? 맞아. 무리수는 실수야. 왜? 수직선 위에 표시가 가능하니까. 아, 그래서 자, 여기 1 플러스 i에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따지고 있지. 괜찮니? 안 괜찮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지고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실수 부분이 맞아. 그 뒤에
i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실수가 허수 부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허수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돼. i 앞에 곱해진 실수가 뭐인 거야? 허수 부분인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윤호야? i 앞에 몇이 곱해져 있어? 1.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까 곱셈 법칙은 다 만족시킨다고 했지? 맞아? 0 곱하기 i는 뭘까? 0. 0이야. 곱셈에 대한 법칙 중에서 이런 게 있어.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법칙이 있거든? 요거 괜찮니? 그래서 i 곱하기 0은 뭐라고? 0. 곱셈 법칙은 다 통해. 그러면 1 곱하기 i는 뭘까? i지. 왜? 1에 어떤 수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곱셈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잠은 좀 깼니? 요거 많이 씹다 보면 그 내성 생겨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저거의 도움을 매번 빌릴 순 없어요.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b i에서 단 a b는 실수겠지? 자 첫 번째 b가 0, 2라면 저 복소수는 어떤 상태일까? 그렇지. 요거 괜찮아?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어.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라면 실수가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i만 남겠지. 예를 들어서 2i, 3i 이런 것들만 남겠지. 실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순수하게 i만 있지 않아? 순수하게 허수만 있지. 그래서 이거를 순허수라는 말을 써줘요. 여기까지 괜찮니? 요찬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 표현 있지.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과 같은 그냥 근본 없는 무리수 같이. 그래서 얘는 순허수가 아닌 그냥 복소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거는 그냥 굳이 안 써도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요것만 정리를 좀 그 밑에 해주세요.
이거 왼쪽은 지워도 될까? 힘들지? 응. 아, 나도. 덮지 마. 왜 덮어, 개백문을. 아직 안 끝났어. 윤호야, 반도 안 왔어, 윤호야. 윤호야, 정신 차리자, 윤호야. 따라해봐, 윤호야. 정신 차리자. 그래. 뭐. 뭐 신천지 같은 거 그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리자고 하는 건데 뭐 네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아니 신천지가 아니라, 아 자 봐봐, 이게 0이 될 조건. 윤호야 뭐야? 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될 조건 우찬아 뭐야? A랑 B가 둘 다 0이. 어 이렇게 쓰면 돼? A는 0 B는 0. 자, 맞다 손. 이거 맞다 손. 틀렸다 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틀린 거겠지? 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될 조건. 이거 하나일까? 아니야, 이것도 있어.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고 B가 뭐면? 루트 2면 0이 되지 않니? 맞아? 여기 앞에 뭐가 빠졌을까? A, B가 무슨 수일 때? 어 맞아 실수. A, B가 얘는 실수 아니니? A, B가 무슨 수일 때? 숫자 체계가 지금 저 실수라 했는데요? 실수가 아니라고. 왜요? A, B가 유리수일 때 요 루트 2 유리수 맞아? 아니지? 봐봐 아까 우찬이가 말한 여기 B, A, B가 둘 다 0이 답이 되려면 여기에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A, B가 실수면 얘도 포함이잖아. 시열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지? 너무 지식이 방금 막 저거 하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어 그니까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내 질문은 이거였어. A하고 B가 둘 다 0인 것만 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어 이 말이 좀 어렵지. 평소에 책 좀 읽으세요. 맨날 이상한 저기 쇼츠 보지 말고. 알겠지? 아 그러네 많이 있네.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A 플러스 B의 I는 0이 될 조건. 윤호야 뭐랑 뭘까? A랑 둘다 0이. 어 자 그러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것 또한 이게 없지? 그럼 얘는 틀렸어. 자 반대되는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A가 1이고 B가 I가 된다고 쳐봐. 그러면 A는 그냥 1이지.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I 집어넣으면 I 곱하기 I는 뭐야? 채연아? 네? I 제곱. 그 I 제곱이 뭘까? 아,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어? 1 마이너스 1은 0 되지 않아? 그래서 요거 하나가 답이 돼? 아니지. 얘도 있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A, B가 무슨 수가 붙어야 될까?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A가 0, B가 0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A가 1, B가 I 이런 애들도 난잡하게 튀어나와. 알겠지?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응. 이해됐어? 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쪼개주는지 알겠니? 알겠지? 이렇게 써야지 뭐 좀 적당히 쓸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진짜를 이거를 쪼개주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는데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값인지 알 수 있니? 맞아. 유리화하지. 왜 유리화해? 무리수 부분하고 유리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려고 유리화하지 않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어디 위에다가 표시해?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해. 예를 들어서 요거 유리화시켜주면 채연아 뭐 곱해줘? 1마이너스 루트 2 곱해주지 않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마이너스 루트 2 곱해주지. 요거 1제곱 루트 2 제곱해주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루트 2는 대략적으로 1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그 다음에 1을 빼주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어디 위에 표시를 해줘?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하고 수직선을 두 개 만들면 좌표 평면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리수 부분, 유리수 부분으로 쪼개주는 이유가 뭐야? 결국 수직선 위에 표시하려고 배우지. 근데 여기에서는 배우지 않거든? 얘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쪼개주는 이유는 저 숫자를 복소 평면 위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 복소 평면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알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쪼개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쪼개주는 이유는 그냥 나중에 배울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자,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거든. 어떤 복소수를 알파라고 쓸게. 이 알파를 a 플러스 b의 i라고 쓸 거고 어떤 복소수를 베타라고 할 거고 얘를 c 플러스 d의 i라고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알파 베타 이렇게만 써놓으면 좀 보기가 쉽지가 않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만 써볼게. a 플러스 b의 i 그리고 c 플러스 d의 i 이렇게 써놓을 거야. 자, 윤호야,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은 게 있지 않아? 시율이 뭐 빠진 것 같지 않아? A랑 그렇지. C랑 그렇지. 유리수?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아, 실수. 요거는 내가 그 뭐지? 무리수랑 이 허수랑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조금 알아둬야 돼. 알겠지? 실수, 허수는 진짜 레알로 실수랑 허수. 그 다음에 무리수는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겠지? 둘로 쪼갤 때. 그래서 A, B, C, D는 무슨 수?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전부 다 성립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요게 성립을 하려면 얘를 봐주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비교해서 볼게. A 플러스 B의 루트 2랑 C 플러스 D의 루트 2랑 같을 조건은 뭐야? A, B, C, D가 유리수일 때 얘는 얘끼리, 얘는 얘끼리 같아야 되지. 맞아? 이거 기억나니? 그 무리수 앞에 더해져 있는 A랑 무리수 앞에 더해져 있는 C랑 같고 무리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수랑 무리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수랑 같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랑 같아야 돼?
A랑 C랑? B랑 D랑 같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A, C, 그리고 B, D야. 그러면 아까 복소수, 허수, 이거 연산 가능하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 그럼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A 마이너스 CG 그 다음에 플러스 BI 마이너스 DIG 여기까지 괜찮아? 아까 연산 법칙 다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항시켜줄 때 복소수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줄까? 연산 법칙이 다 되니까 분배 법칙도 되는 거 아니야? I로 끌어내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A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D에 I는 0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A, B, C, D가 다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A 플러스 BI가 0이 될 조건이 뭐였어? 이거였지. 그래서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지. 맞아? 여기까지 그냥 납득이 되니? 그냥 납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따로 생각해준다. 분리해서 써준다. 그리고 연산할 때 실수는 실수끼리, 뭐는 뭐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준다. i를 그냥 문자라고 두고 개수에 덧셈 뺄셈 하듯이 연산을 해주면 돼. 우리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살짝 납득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요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 단계 왜 납득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근데 요거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이거 뭐야? 오르트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뭘까? 뭐라고? 7i 이렇게. 그러면 허수 부분은 뭐의 합이야? 허수는 뭐의 합이야? 허수 부분 3하고 7의 합. i를 그냥 문자라고 생각을 해놓고 풀면 상관없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게 그 우리 무리수 연산했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알겠지? 그냥 단순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은 무리수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줄래? 요거하고 계속 개념 설명하니까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간은 바로 좀 문제 보면서 할게. 요거 정리해주세요. 개백문에다가. 그리고 진짜 조금만 정리하면 끝이에요.